혹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? 혹시 또 아, 요 앞에 계시네요. 예. 자,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. 예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저는 신림동에 온 송창순입니다. 네, 신림동에서 오셨고. 자, 어떻게 궁금하세요? 아, 저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. 연세는 어떻게 실례지만? 60대 초반이에요. 아, 그러면은 이제 40대 후반. 네, 곱하기 7을 해야 되니까. 자, 앉으시죠. 예. 창업. 아, 여기에 대해서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. 네. 그 퇴직 후에 은퇴 후에 창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기억 딱 나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T자를 딱 그리시고요. T자. T자를 그리시고 거기다가 앞에 3자라고 쓰십니다. 그러면 세 가지 T만 있으면 됩니다. 첫 번째 T는 뭐냐? 타임이에요. 타임. 내가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오랜 시간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.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심사숙고하고 공부하고 내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. 잘 되는 업종인지 안 되는 업종인지도 충분히 봐야 됩니다. 어디 사업 설명회 가면 당장 돈만 투자하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해야 되는 게 시간에 대한 준비. 내가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시간에 대한 준비를 준비하시고요. 두 번째 T가 뭐냐? 트레이닝. 예, 훈련을 많이 받으실수록 좋습니다. 네. 훈련을 적게 받는 사업일수록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. 그렇죠? 그런데 요즘에 뭐 많이 넘쳐나는 것들 있잖아요. 요식업과 숙박업들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. 하지만 진짜 망하지 않고 오래 끝까지 가는 사업들은요. 트레이닝을 굉장히 오래 시키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시험도 봐야 되고. 그래서 그런 사업들 좀 누가 들어오기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 T가 뭘까요? 트레이닝 하고요. 그다음에 테스트 해 보셔야 됩니다.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계속 두들겨 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만나보고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테스트 해 보셔야 이게 사업의 성과를 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3T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